그거? 아, 이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. 이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. 어, 열기가 입이 뜨거운데? 그럼요. 우와! 야, 오늘 음식이 쉬운 음식이 아닌데. 자, 이 뭐야 처음에? 떡볶이. 떡볶이. 와, 이 집이 어머니 레시피로 만든. 들고 나오는데 이 집 이모 같았어요. 이모님. 아, 오빠. 누나를 왜 줘요? 정인이가 일단 정인 씨가 맛을 보시고. 네. 엄마의 비교, 비교. 예, 손맛과 이제. 어머니가 굉장히 천천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아까. 이모 거의 화석인데요. 우리가 몇 개월을 먹여서 이모로 만들었어요. 고기는 괜찮은데? 어때? 어때? 봐봐. 정혁아 어때? 넌 네가 만들어서 지금 뭐랑 못하겠지? 아니요, 이거 유인 누나가 태민이가 먹어봐. 태민이가 아, 유인아가 만들었어요. 까다로우니까 내가 딱 냉정하게 먹어. 어, 냉정하게. 오뎅도 저희 어묵도 같이 먹어봐. 태민이가 아직 젓가락질이 어색해서. 진짜 태민이가 비슷하네 호동이. 호동 입성. 같은 입맛. 저는 별로 싫어하는 음식이 없어요. 나 저렇게. 저는 별로 싫어하는 음식이 없어요. 나 저렇게. 저렇게 말하면 근데 일단 좀 짜요. 그죠? 아, 그지? 짜지 짜. 완전 짜. 짜다. 짜다. 내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. 감자 이렇게 끓는 게 이거 아까 내가 했잖아. 아니야. 그지 그지 그지. 그렇게 먹어. 이거 거기 더 있어. 네가 따로 만든 거야? 이거는 우리 김정란 선배님이. 아, 기대된다. 스튜브. 지금까지 불패예요, 불패. 야, 유리야, 너 잊혀진다, 이거 때문에. 유리야, 먹어봐, 니가. 아, 맛있어.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그거, 정대 씨 거는. 맛있어. 정대 씨 거는. 맛있어. 맛있어? 워낙에 떡볶이 맛이라는 이미지가 세잖아요. 떡볶이 맛이라는 아니, 게 아니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지원이 형이 만든 거는 파는 떡볶이 맛 씹는 맛이 나고 유은아가 만든 거는 진짜 가정식 떡볶이 맛있어요? 음식만 만드는 거는 지원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. 맥자스러운 맛. 문제의 곰탕은 어떻게 할까요? 지금 쭉 하고 있어요. 맞다 맞다. 일단은 최고의 순간까지 마지막에 먹자. 아니 근데 다행인 게 피 뺀 고기를 따로 팔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시간을 주고. 예. 유야, 거기 깔 거 있어. 옆에. 조심. 네. 자. 자. 색깔 색깔 색깔. 자, 색깔 잡아야지. 기름은 좀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? 할머니 색깔은 안 나왔는데. 아니, 할머니 색깔 봤어요? 진짜 막살리네. 내가 들어가고. 깜빡 속을 뻔했어. 다르냐고. 아니. 야, 내용물. 내용물 있겠지, 내용물이. 야, 안 들어가. 그래, 안 들어가. 아니야, 아니야. 야, 그거. 역시, 그 국물 한번 봐라. 네. 소금에 이렇게 해가지고.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께서 좀 맞춰보고요. 키는 네. 저 공부를 좋아했다 그러잖아. 네. 먹어봐, 기본만. 국물 잘 마시구나. 끊으세요. 자, 할머니의 맛하고 비교를. 깊이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렇죠. 얼추 아시원 대령 뒤에 밀려났어 진짜 저 150으로 던졌어 혁진이가 수지 맞았네 같이 먹어봐 기본만 국물 잘 마시구나 끊어주세요 자 할머니의 맛하고 비교를 아... 깊이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얼추 맛있어요 괜찮아요? 제일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묵직한 게 있나? 네, 네 뭔가 있어요 할머니처럼 막 8시간 끓인 그 맛은 아니라도 그렇지 그럴 수가 없지 우리는 네. 지금 시간상 그렇게 네.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굽겠다 많이 먹어 그냥 와 맛있지? 쓸만해? 쓸만하냐고?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. 맛있어? 쓸만하게 맛있어. 다행이네.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지식 여러분들도 저녁 시간인데 오늘은 정말 뜻깊은 사람들과 왁작지껄하게 독수를 이렇게 드시면서 저희들처럼 행복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?
멤버 친구들. 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